대가리는 자 이혁이가 기승한 10번마 보디가드입니다.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한 마필로 보입니다. 10번마 보디가드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. 직전 경주 박상우가 끌려갖고 제대로 전개를 못 핀 2번마 스피어건입니다. 자 쌍복식 10번 2번 자 쌍복식 10번 2번 자 이번 경주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의 대가리는 자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지만 자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갤런트 워리어가 늘어난 경주거리가 딱 좋아보이는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. 자 4번마 에이스가이 자 쌍복식 9번 4번 자 4번마 에이스가이 자 쌍복식 9번 4번 이 발큐만 제대로 나오면 7번마 라운더 파워라는 마필의 기본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는 마필인데 발큐만 나오면 이거 대가리다. 7번마 라운더 파워 자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요. 자 주력 한 방은 선행가는 3번마 에이솔로몬 자 주력 한 방은 선행가는 3번마 에이솔로몬 받쳐가는 마필 6번 할라누리 자 주력 한 방은 선행가는 3번마 에이솔로몬